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선수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꿈을 키우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일간의 열전이 펼쳐진 전국 장애인 체전.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신예 선수들이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화려한 데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 중심에 2006년생 동갑내기 김윤지 선수 그리고 이정수 선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김윤지 선수는 수영 종목에 출전하며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따내는 높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김윤지 선수는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노르딕스키 3관왕에 오르며 신인 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신인 선수상을 따내면서 역대 최초로 동일년도 동학의 신인 선수상을 석권하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운 좋게 되게 하계 캠프, 2001년에서 하는 하계 캠프 거기 오라는 제안을 받았었어가지고 거기서 되게 다양한 스포츠를 많이 접목해봤다. 앞으로도 수영이랑 노르딕 같이 하고 싶어요. 배드민턴 종목에 출전한 이정수 선수도 앞으로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수영선수로 활약한 이정수 선수는 중학교 1학년 시절 배드민턴으로 전향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인선수로 발탁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자 단식 SU5에서 은메달, 남자 복식 SU5 통합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에 공이 맞는 소리나 이런 느낌, 감각적인 게 좀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나 뭐 부담감은 좀 컸지만 앞으로도 제가 많이 클 거라는 뭐 그런 성과도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신예들의 성장이 돋보인 장애인 체전. 이번 대회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새로운 선수들의 등장에 많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또 주목해야 될 점들은 신인 선수들의 약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체육이 좀 기대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전 데뷔전을 마친 두 선수. 이들의 꿈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선수가 먼저 되고 싶고 더 열심히 해서 패럴림픽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금 첫 국가대표인 만큼 국가대표에서도 세계 선수권 대회나 국제 대회를 나가가지고 좀 성과를 이뤄내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운동할 테니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신예 선수들. 앞으로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갈 새로운 바람에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